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 휴가는 몇 개일까? 연차휴가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휴무하게끔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즉 소위 빨간 날, 이나 혹은 징검다리 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하여서 휴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인데요.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1년이 도래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차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수당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서 지급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모두 통상임금으로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바로 지급을 연차휴가 보상 수당은 바로 지급을 하거나 혹은 다음 임금 지급일, 즉 다음 월급날 지급을 하게 되고요.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이란 6개월 전에 1차 촉진, 그리고 2개월 이전까지의 2차 촉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촉진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개개인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달라고 촉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촉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때에는 2차 촉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촉진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만큼을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서 통보하셔야 됩니다. 2차 촉진으로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을 해서 출근을 한다면 사용자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이러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을 하실 의무는 없게 됩니다. 이때 노무수령 거부 의사는 출근을 하였을 때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둔다던가 혹은 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통보를 하는 화면을 띄운다는 등의 근로자가 충분히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